이번 강의를 통해 구운 과자 타르트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도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 그 풍미나 맛이 차나 커피와 함께 먹기 좋습니다. 단단한 버터일 때는 열을 가해서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주세요. 갑자기 센 속도로 돌리게 되면 가루가 날릴 수가 있으니까 약한 속도에서 돌려주겠습니다. 반죽을 밀어서 가장자리 쪽으로 오게 해줍니다. 이 경계 부분에 반죽이 뭉쳐있거나 이렇게 눌러서 형태를 완전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. 숙성된 아몬드 크림은 냉장 보관해서 7일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. 리코토 혼당은 제품에 광택을 주는 광택제의 일종이에요. 너무 센 불에서 끓이게 되면 가장자리가 탈 수 있으니 중불에서 끓여주시면 좋아요.